있지 않는데 저는 다들 있겠네 이런 느낌인데. 하이 가이, 수수 마이 코어컬. 한국의 무형문화재장인 식품 명인을 찾아가 체험하는 여러분들 코어컬 소디에게 다빈입니다. 네, 하이 가이, 저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소디의 에싱입니다. 네, 다빈 씨, 우리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는 지금 전북남원의 571 연구소라고 적혀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57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지 않나요? 시장한테? 너무 생소하네요. 지금 어떤 일을 하러 가게 될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확인을 해볼까요 한번? Let's go! 진짜 예쁜데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코어커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3호 정재 보유자 57장 박항용이라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57의 전반적인 일인데 나무에서 채취를 해서 공예품에 바르는 것까지. 그럼 이런 그릇들도 저희가 직접 막 이제 이런 그릇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간단한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선생님, 57가 뭐예요? 57이란 참은나무가 있는데 10년 정도 크고 나면 그게 상체를 내면 진이 흘러나와요. 그 하얀 거죠? 네.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오치를 한 지가 지금 48년째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게 나무에 칠하는 역할. 그럼 지금 당장 하러 가보면 될까요? 그럽시다. 어, 렛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빨리. 여기에서는 나무에서 나오는 치를 채취하는 모습이에요. 나무에 상체를 내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액을 뿜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 근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는 안 나오는 느낌 같아요. 자연이 얻어지는 건데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옷의 눈물이에요. 아니,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이 손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한국에서 채취하는 오칠들은 이 깡통 하나 정도면 100만 원 정도예요. 이거 하나에서 한 200g 정도. 오늘 1kg 한번 해볼까? 나무 다섯 그루 정도? 그러면 이렇게 칠을 채취를 하고 어떤 체험으로 넘어가나요? 이제 이 칠을 가지고 또 이 칠을 정제를 해서 칼라도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그것도 해보러 가볼까요? 네, 가십시다. 자, 우리가 아까 나무에 상체를 내서 흘러나오는 진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색깔이 막 바뀌어요. 근데 이제 나무에서 칠을 채취하다 보면 찌꺼기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 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솜을 넣어요, 솜. 안에 있는 찌꺼기를 쫙 걸러내는 역할. 찌꺼기가 많이 있죠? 네. 그죠? 보이지? 네.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많은 찌꺼기들을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이 정재는 지금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만큼 인류의 고귀한 기술이라는 얘기죠. 진짜 소중한 유산이네요. 우와. 뭔가 살짝. 아, 이렇게 천을 이용해서 짜는 거군요. 와,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럼 오. 그럴 줄 알고 미리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건 보면 차이가 확 다르네요. 찌꺼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햇빛에 열을 가해서 계속 저어주면 이게 칠이 변해요. 어? 완전 도면. 네, 투명하네요. 아니, 보일 수 있는 투명도. 이게 순도가 지금 한 70% 된다고 하면 이건 순도가 95%예요. 실제로는 이 과정이 얼마나 크게 다를까요? 저희가 하는 거랑. 이 정도 저기를 하려면 최소한 한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는 있어야 이제 이 과정에다 알료를 섞어서 색깔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와. 블루. 색깔이 점점 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쓰면 안에 이렇게 꺼칠이죠. 이걸 밀대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루를 혼연일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곱게 만들어집니다. 점점 뭔가 더 걸쭉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고와지고? 네.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잡고 네. 다른 사람 분들 와요. 네. 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손에 안 묻게 잘해요. 벌써 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은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솜씨가 좋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까 내나 이렇게 걸르듯이 이 안에 있는 찌꺼기가 있으니까 걸러야 돼요. 선생님, 이 노란 거는 무엇인가요? 노란색을 넣으니까 노란색을 넣어요. 약간 에그타르트 같은 느낌. 자, 봐봐요. 얼마나 이쁜지. 이제 이렇게 해서 물건에 이제 칠을 하면 돼요. 아, 바로 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음에는 이제 저 밖에 나가서 나무에 칠하는 체험을 한번 해봐요. Let's go, let's go, let's go. 한번 가볼까요? 가자요. 아까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해서 처치를 해놓은 거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7번은 발라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네. 알았죠? 다 네. 봐요? 네. 이 과정은 우리 여기 있는 제자한테 잘 따라서 해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빠르게 많이 친한 사람에게 막 선물 같은 거 있을까요? 원하시면 이긴 사람에게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선물을 드릴까요? 좋아요. 오케이, 렛츠고. 컵 두 개 하고 숟가락 하나씩. 오. 실은 끝에 한 1cm 정도만 끝에 살짝 이 정도 맺히는 거 없게 만 안 발라진 데 없이만 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위에서 네. 밑으로 쭉. 이게 손으로 다 이렇게 하나씩 하거든요. 기계로도 안 되기 때문에 수저 하나 만드는데도 2주는 걸려요. 수저 먼저. 기초부터 탄탄하게. 조금 찍고 이렇게. 찍고. 여러분 집중해서 이게 말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싱 이 친구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잘하셨어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젓가락. 되게 집중하시네. 이겨야 되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칠했습니다. 갈라. 어디가 탈락인 거죠? 이거 저 잘했지? 네, 잘하셨어요. 근데 붓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결방향으로. 결방향으로. 누굴 나무랍니까, 싱씨? 이제 컵으로 하면 될까요? 네. 컵은 저희가 밖에 칠할게요. 여기 뒷바닥부터 많이 하면 막 흘러내리니까 조금씩 해서 바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좀 한 번 적이 없어요. 성이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나요? 나빠요? 초보자 쳐놓고는 나쁘지 않아요. 놀 때는 어떻게 놀아야 될까요? 안에서 손을 고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걸쳐서 밀어넣으시면 돼요. 네. 오! 사고! 그만 부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막 탈락이라고 막 저한테 하시더니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나. 저는 끝입니다. 누가 1등 했어요? 제가 1등 했습니다. 다빈이는 색깔 좀 깊게. 네, 많이 칠했어요, 조금 많이? 그래도 색깔 지금 비슷하지. 다빈이가 이겼네? 어떡하지, 내가 이겼네? 선생님, 믿지 않는데, 방금 눈빛은. 다빈이 이겼네? 이런 느낌인데? 그저 놀라신 것 뿐이세요. 이 칠한 것은 여기다 놓아둬가지고는 칠이 마르지를 않아. 이제 건조장으로 가는. 아, 좋아! 건조장 가볼까요? 건조장, 렛츠고! 자, 지금 이제 오칠을 해서 이제 건조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오칠은 이 공간에 있는 이 온습도 이게 있어야만이 건조가 돼요. 오칠은 습기가 있어야 마른다.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되게 많이 습하가지고 저희도 들어오면서 마를까? 바닥 보시면은 물이 흥건하고 맞아 흥건하고 되게 습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며칠 정도 말려야 되나요? 지금 이런 날씨 같으면 한 3시간 정도는 말라요. 겨울에는 하루 전부랑 말라요. 확실히 오늘 체험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것들 별로 안 됐지만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또 오칠에 대해서 또 새로움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식기구 같은 거 살 때 오칠 관련된 걸로 사야겠어요. 최고지. 오칠 관련된 식기구로.
사실 57이라는 게 말로만 들어보고 생소한 단어잖아요. 직접 체험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향이 막 너무 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향 같았어요. 너무 세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평소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특별한 느낌.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인데요. 정제를 하고 선생님께서 밀대로 더 곱게 만드는 작업이랑 직접 칠해보는 그 과정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직접 치는 거는 그림 같아? 네, 약간 그림 화가 된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예술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예술 쪽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무에서부터 7까지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을 보면은 2년 이상은 걸려야 하나의 물건이 탄생을 하는데 7만 하는 과정도 최소한 우리가 7번 정도는 7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주 정도는 걸려야 하나가 탄생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초보자들 쳐놓고는 재미를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겁내하지 않고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옷 냄새가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재밌게 체험을 하면서 이 옷 냄새가 좀 더 향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아까 약속했듯이 네. 1등 한 사람한테는 컵을 주고 2등 한 사람한테는 수제를 줄 거예요. 이건 수제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전북 남원에 와서 오치를 하시는 박강영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즐거워죠. 다음은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Who's my co-worker? 여러분들의 co-worker 소디에게 답인 승입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 Hi everyone, did you guys enjoy the show? We would like to announce a small event for those who watch our program from abroad. For viewers who would like to receive our semi Ochi craft with our autograph, please leave your thoughts and the reason why you want to get this gift after watching this episode of Co-workers in the comments. For overseas viewers who leave the comment impression of watching the and the reason why you want to get this gift, and we will choose who get the most like and we will notify them in the comments. For details, please check the description box below you are watching now. This was Davin and Sing입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